안녕하세요. 아연한 표현 인사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네, 됐네요. 자, 오늘은 지금 뭐 들어오신 분, 들어오신 분한분 계시네요. 주요 메시지 한번 볼까요? 실시간 메시지, 실시간 채팅. 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은 광고를 없이,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요. 이 라이브 방송이 저번 주에 한번 하고 나니까, 아유, 혼자서 떠드는 맛도 되게 쏘슬치,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해보는데, 오늘은 칼질 잘하는 방법과 그 원목 도마 고를 때 어떻게 골라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수다도 좀 떨고요. 원목 도마는 제가 이마트나 그리고 제가 조금 재밌는 사람인데, 아, 이 끼를, 영상에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끼를 좀 발산하고 재밌게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칼질하고 원목도마 잘 고르는 법인데, 원목도마 이마트 같은 데서 보시면, 캄프도마라고 해서 요새 또좀싼게 나왔더라고요. 원목도마는 다들 아시겠지만, 통 원목이 있고 집성 원목이 있습니다. 집성은 말 그대로 이렇게 원목을 잘라서 이제 이쁜 곳만 잘라서 붙여놓은 건데, 그걸 사용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근데 코팅팬이나 뭐 스탠펜 사용하는 것처럼 칼질을 하면 할수록 이게 도마는 칼질이 파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집성은 또 본드로다가 해서 붙여놨기 때문에 아무리 친환경 본드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 본드에서 나오는 아무리 친환경이지만 좀 사람에게 안 좋은 물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또 빠져나오면 물질이 이제 사람 인체에 안 좋기 때문에 집성보다는 되도록이면 집성하고 원목 그 통원목 된 걸로 가격을 따지면 2, 3만 원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통원목을 구입하시는 게 좋은데, 통원목을 구입할 때 주의점이 또 있어요. 그놈의 주의점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살다가 진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사람이 너무 많은데, 우선 주의점, 딱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원목 구입할 때 주의점은 이제 가장 가격이 저렴한 게 있어요. 만 원대, 2만 원대에 살수 있는 도마가 있는데, 저는 그런 제품은 조금, 저도 몇번 사봤어요. 가다가, 오, 2만 원? 19,000원이네? 혹해서 사봤는데, 아, 저 아직 쓰질 못합니다. 그거 안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가 3만 원.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게, 요게 월넛이거든요? 월넛의 특징이, 월넛이 제일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단단하고, 소리가 되게 가볍지 않은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단풍나무로 만든 건데, 타나 단풍나무예요. 이것도 굉장히 오래 쓰고 있어요. 버리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5만 원대에서 구매했는데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보여드린 요거는, 아, 이것도 6만 원대 초반인 것 같은데, 이건 쓰기가 너무 아까워서 이게 막 힘을 줘서 썰어야 되는 거는 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렇게 또, 뭐, 아무도 안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저 혼자 떠들어도 되니까, 혼자 방송해도 상관없죠, 뭐. 칼질을 한번 해볼까요? 그렇다면 칼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저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원목 도마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그 원목 도마 잘 고르는 법, 원목 도마 새롭게 만드는 법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제가 공방을 하기 때문에, 빼빠라는 단어를 입에 붙었습니다. 거기서 샌딩 페이퍼라고 써야 되는데, 이게 일본 잔해가 남아있는 것들이 아직 공장하시고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에겐 아직까지도 익숙한 게 일본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샌딩 페이퍼로 해야 되는데, 빼빠라는 말이 입에 붙어가지고 그 빼빠라고 했는데, 그 영상을 보셔서 댓글 다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빼빠를 안 쓰고 있어요. 샌딩 페이퍼라고는 말을 하고 있고요. 이건 근데 몇 명이 참여한지는 어떻게 안 보이네요. 하지만 뭐저 혼자 한번 떠들어 볼게요. 잠깐만요.
한 분이 들어와 계시는 것 같은데. 한 분, 감사합니다. 이 라이브가 또 색다른 매력이 있네요. 영상 이렇게 막 만드는 것도 재밌는데, 이게 또 매력이 있어요. 칼질 잘 하시는 분들, 남편분들이 칼질을 좀 해두시는 게,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좋습니다. 제가 영상을 뭐 아내에게 요리하는 남편이긴 하지만 막 사랑이 막 한도 끝도 없이 깊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영상을 저 보시면 제가 또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힘들게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죄하는 마음에서 이런 채널을 한 거고요. 아내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아내에게 사죄하는 남편이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내의 요리를 해주고 있고요. 저녁마다 뭐, 매, 일주일에 전부는 못합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 두세 번? 세번 정도는 꼭 저녁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남편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이 칼질을 하실 때 우선 요게 있으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딱 잡으신 상태에서 칼질을 이렇게 비껴가듯이 하셔야 되는데, 칼질 처음에 하시면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손 나갑니다. 손 나가는데 또 들어오라 그러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칼, 마디에 칼이 이렇게 부딪혀야 돼요. 그러면서 미끄럽게 딱 쓰셔야 되는데, 한번 팔을 썰어 볼게요. 팔을 써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슥썰기라고 하잖아요. 이 어슷썰기가 맞나 또 찾아봤는데 어슷썰기는 맞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칼질을 이렇게 힘을 줘서 하셔도 되고요. 힘안 주셔도 되고 처음에 저는 칼질을 이렇게만 연습했습니다. 칼질을 빨리빨리 해야 돼가지고 그때는 막 사람이 여러 사람들의 요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연습했어요. 이렇게 연습하다가 손을 이렇게 대고 어슷썰기라면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썰리잖아요. 이게 이제 빠르게 하면은, 빠르게 하지 않고 살살 해볼게요. 처음에는 좀 칼하고 손하고 띄우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손이 다쳐요. 다치기 때문에 최대한 왼쪽 손은 멀리 두고, 오른손은 이렇게. 그러면 잘 썰리죠. 어슷썰기가 잘 되잖아요. 이렇게만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이렇게. 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품은 없고요. 상품은 뭐 제가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한 분인데 뭐 한분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이게 아무 광고도 없이 나왔거든요. 뭐 제가 구독자가 10만 명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신 게 아니어서 저도 한번 라이브를 그냥 불시해봤는데, 퀴즈가요. 영국에서, 영국 사람들은 그런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영국에서 이제 비상금을 숨겨놨을 때 제일 걸리지 않는 장소, 그게 어디일까 이제 연구를 했대요. 아, 근데 1, 2위는 좀 공감이 가는 건데, 이제 외국이니까 3위부터는 좀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위부터는 말씀해드리지 않고요. 2위부터 1위까지가 있는데, 아, 이게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픈 장소예요. 첫 번째로 2위를 먼저 말씀해드리면은 2위는 진짜 저희 집에도 있는데 지나다니다가 늘 보지만 정말 관심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결혼 사진 액자 있잖아요. 거기 뒤에다가 비상금을 놓으면은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슬픈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뭐 지금 결혼하신 분들 그 결혼 사진 한번 뒤져보세요. 그러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럼 결혼 사진 뒤에다 숨기신 남편분들은 빨리 옮기시길 바라고요. 고추를 한번 썰어볼게요. 고추도 어슷썰기를 하기 전에 고추는 한번 눌러주세요. 손으로 눌러주셔야 이게 잘 썰려요. 그리고 썰어보시면 이렇게 잘 나갑니다. 칼을 좀 갈아두시는 게 좋아요. 칼을 갈아두시려면 뭐 다이소에 숫돌도 있고 많은데 요새는 뭐 간단하게 요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갈리는 거. 이런 거꼭 물을 묻혀서 가셔야 돼요. 그냥 생칼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 생칼로 가시게 되면 잘안 갈려요. 물을 좀 불린 다음에 칼도 물에
한 1, 2분 담가 두셨다가 요것도 1, 2분 담가 두셨다가 한번 쓱 해주시면 칼이 잘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 막 숯돌로 가시지, 저도 예전에 숯돌로 갈았는데 요새는 이런 거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숯돌로 안 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시면 고추까지 썰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써셨을 때 이제 또 다르게 써시는 방법, 밀면서 써셔야 되는데 이건 좀 이게 숙달이 되신 상태에서 요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숙달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시게 되면 손도 같이 밀려버려요. 이렇게 손이 다쳐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써는 방법은 나중에 또 제가 방송을 할 텐데요. 그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슷 썰기를, 어서 썰기? 어서 썰어라 하는 걸 썰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재밌어 하는 부분이 저는 이거예요. 아, 1위. 비상금 숨겨놨을 때 1위. 1위는, 아, 이건 정말, 이게 저희 집에는 없거든요. 저희 집엔 없는데 영국 사람들은 갖고 있나 봐요, 집에서. 1위는 아내의 그 고등학교 졸업 앨범이랍니다. 저도 그러면서 그걸 책에서 읽고 나서 찾아봤는데, 저의 졸업 사진도, 이게 왜 이런 상태가 됐지? 잔뜩 멋을 부렸는데,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는 얼굴의 상태이더라고요. 하지만 그 졸업 사진은 그 책의 저자가 써놨는데, 왜냐면 비상금 숨길 때 잘 생각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졸업 사진은 아내가 불을 태울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을 숨길 때 잘 생각하라고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 아내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 1위라고 거기서 나와, 1위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건 그러고 이제 이렇게 눌러서 써는 걸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요게 좀 숙달 되신 상태에서 감을 익히신 상태에서 하시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을 이렇게 하시고 칼날을 여기서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올라가게 되면 여기 손을 자르시게 손을 자르시게 되세요. 그러니까 칼날이 위로 안 올라가게끔 해서 벗어나지 않게끔 해서 눌러주면 됩니다. 그냥. 이거를 이제 빠르게 하면은 요렇게 되는데 빠르게 하시지 마시고 처음엔 살살 이 가운 첫 번째 손가락이나 절대로 요거를 이제 기준 삼아서 내리고 올리셔야 돼요. 올리실 때는 또 말씀드리겠지만 끝까지 올리시지 마시고 가운데까지만 올리시고 칼날이 손에 닿으면 안 됩니다. 그 칼날이 손에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칼날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여기 위로 올라가면은 꼭 다쳐요. 다치기 때문에 요 중간까지만 해주시면 좋고요. 아,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내하고 처음 만난 뭐 여러분들도 다 아내하고 처음 만나는 게 있으시겠지만 제가 한번 저는 자유로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아니, 다음부터는 이 화요일 날 좀 되도록이면 라이브를 한번 계속 해보려고 해요. 제가 지금 일 때문에 또 가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또 시간 약속을 드리고 제가 못할까 봐서 약속을 못 드렸는데 제가 꼭 시간을 내서 이 화요일 날을 라이브 하는 날로 정해서 한번 스탠드 말씀해 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수다 떠는 그런 날로 잡아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내랑 처음 만난 게 제가 영상에도 많이 올렸어요. 아내에게 세 번 차였다고요. 세 번 만에 아내가 내 더러워서 안 맞는다. 뭐 그렇게 잘났다고 튕기냐. 세 번까지 차였어요. 차이다가 아 더러워서 안 맞는다. 그러려던 찰나 아내가 이제 또 연락을 줬죠. 한번 밥이나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밥을 먹으러 갔죠. 그때 패밀리 레스토랑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패밀리 레스토랑이 3층이었는데 제가 2층 커피숍으로 당당하게 들어간 다음에 들어오시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뒤에서 쟤 뭐지? 쟤 왜 저래? 한글을 못 읽나? 위에
위에 패밀리 레스토랑이니까 영어로 써 있잖아요. 영어로 써 있는데 뭐다 TGI 뭐 그런 건데 영어를 못 읽나? 그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전 무안하지 않게 아,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가 아닌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들어가 본 거고요. 자, 2층으로 또 3층으로 올라갑시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식사를 하면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좀 짧게 이제 끝나겠습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요손 위로 올라가면 안 되고요. 손을 꼭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딱딱 붙이신 상태에서 요것도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절대로 높게 올라가면 안 됩니다. 손이 잘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칼하고 원목도마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는데 다음에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날은 되도록이면 정규적으로 라이브를 하는 방법으로 해볼 텐데요. 뭐 제가 부침개도 하면서 수다 떨수 있고 채팅으로도 이제 수다 떨수 있는 잠깐만요. 채팅을 한번 올려볼까요? 이 채팅. 아, 여기 올리네요. 화이팅 한번 올릴게요. 저에게 보내는 메시지. 아, 화이팅! 화이팅!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요일, 꼭 화요일날 제가 광고를 꼭그 전에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2시, 2시나 뭐 10시, 10시 아니면 2시에 제가 할수 있거든요. 그때 10시 아니면 2시, 그때 꼭 한번쯤 해서 이렇게 저 정말 구독자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 굉장히 수다스러운 남자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늘 외국인들하고만 일을 하니까 한국 분도 계시는데 외국 분들이 더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대화를 오래 못 해요. 밥 먹으세요? 뭐 어떻게 일해야 된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할 수가 없어서 집에 아내하고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구독자님들하고 또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 날 정기적으로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 영상 늘 봐주셔서 감사하고 뭐 힘내시라고 격려도 해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도 막 구독자님들이 팍팍팍팍 막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면 저도 좋지만 천천히 이렇게 친하게 이제 사귀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영상도 올리고요. 요리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정말 아연 한편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